자, 같이 내려가세요. 쭉 일렬로. 아, 잠깐 와이프랑 같이. 와, 눈이 막 왔습니다. 오늘 새해들의 첫 산행인데 무엇보다도 즐거운 산행 그리고 안전 산행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충성! 안 살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. 어머머 어머 그래요? 길을 가다 보니까 네. 양쪽으로 확 트여가지고 이제 잠깐 쉬어서 뷰를 즐길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. 맞아요. 너무 멋있어요. 오늘 새해들의 첫 산행입니다. 알죠? 네, 압니다.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새해 맞으면은 새해 결심 하잖아요. New Year Resolution. 새해 결심. 네.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. 아, 올 한해는 나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. 술을 뭐 끊어야 되겠다. 뭐 건강해야 되겠다. 자, 우리 형님부터. 새해 결심. 올해는 뭐, 건강하게. 네.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. 예예 아이고 예. 뭐 생각난 거는 간단히. 예, 저는 더 열심히 산행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 제가 열심히 산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자, 우리 황세라님은?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. 또 올해도 열심히 즐겁게 예쁘게 신나게 살겠습니다. 아이 좋습니다. 저요?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년처럼 아무 부사고로 아무 탈 없이 모두들 건강하시고 특히 우리 딸님들 좀 시집장 가든 보내고 그 손입니다. 근데 새 결심은 주로 자기한테 해당돼야 되는데 막 전부 다 하네. 그래 좋았어요. 딸도 내 사랑 내 사랑 자식이야. 아이고 우리 형님. 예, 특별한 뭐 계획은 없고 네. 그냥 건강하게 예. 예, 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했고 예. 예, 저희 가족 건강.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예. 네. 네. 자, 우리의 홉, 우리 회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 나까지 들을 필요 없는데. 아, 별 말씀. 저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. 그런데 주머니를 좀 빵빵히 채우고 싶네요. 새해에는.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거? 이제 뭐 돈 주머니도 빵빵히 채우고 싶고 특히. 추상적이지만은 추억 주머니를 좀 채우고 싶어요. 추억의 주머니. 내가 산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내 주머니도 빵빵히 채워야 될 것이고 우리 회원님들 주머니도 좀 내가 채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박수 도와주십시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열심히 듣겠습니다. 자 이제 가봅시다 또. 네. 자, 가봅시다, 이제. 예, 예.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예. 내가 물어봤을 때 주저없이 말씀을 잘해서 참 좋습니다. 예. 야, 나무에 눈꽃이 활짝 폈습니다. 즐기면서 가세요. 아, 참. 너무 이쁩니다.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뻐요. 이걸 눈꽃이라고 합니까? 참. 아기자기하고 참 운치가 좋습니다.
항상 아름다운 자연에 눈이라는 소재가 이렇게 감이 되면은 더욱 아름답습니다. 마치 파라다이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좋습니다. 참 바람이 불면은 이 눈꽃들이 없어질세라 바람 한 점 없이 저희들을 기쁘게 만듭니다. 참 좋습니다. 저쪽 보세요. 좌측으로. 좌측으로 캐빈.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전화번호 있네. 5 0 4 2 7이 알아노. 너무 예쁘다. 전화해갖고 하면 되겠네. 찍어야 되겠다. 회장님 하나 찍어주시면 제가 좀 알아볼게요. 사실 여기 올 때마다 한나 얻어갖고 자자면서도 한 번도 실천을 못했습니다. 합시다. 올해는 합시다. 요 눈으로 데코레이션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신의 경지, 신만이 할 수 있어. 그러죠? 참. 좋습니다. 하얀 세상 참 좋습니다. 마치 벚꽃이 활짝 만개한 느낌이 듭니다. 참 좋다. 거리. 띄엄띄엄이 없어요. 없어요? 그렇지. 한국 네, 거리를 두라고. 표현은 한국말 따라갈 수가 없다네. 한국 스킨 뭐라고 할까요? 스킨 떨어진 거 뭐라고 할까요?
오늘 날씨가 흐린 관계로 마운트 후드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. 아, 마운트 후드 있는 자리를 제가 카메라로 클로즈업 하겠습니다. 아,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, 저 정도에 있습니다. 마운트 후드가. 아까 잠시 해가 반짝하길래 서둘러 왔습니다. 그런데 이유는 저 눈산을 바라볼까 해서 서둘러 왔는데 또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만족은 합니다. 이 확 트인 호수, 호수지만은 눈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호수가 같이 안 보이고 군대 생활할 때 연병장 같습니다. 저희 군대 생활할 때 눈 오면은 참 힘들었습니다. 연병장을 다 쓰려야 됐습니다. 참 그 생각이 납니다. 저희는 지금 트릴륨 레이크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.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있고 또 레이크도 볼 수 있고 저 나무 숲속으로 나 있는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밑이라서 그런지 눈은 적은 편입니다. 너무 멋있다. 끝내줍니다. 지금 먹었어. 왜냐면 너무너무 당이 떨어져 가지고. 아, 그거 먹어야지. 눈 속에 피어나는 커피 향. 와. 이거 월남 커피야? 예, 예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회장님 장난치. 저 깎아. 응, 월남 커피. 무겁게 또 가져오셔가지고, 물도 지고. 전 맛있다. 내가 했지만. 언니 있어요, 전? 그렇든 몸을 좀 녹취하지, 커피로라도. 아, 예,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게. 왜요? 경량치는 찻집을 해. 역시 마담을 해. 나는 식당으로 나올게. 거. 김이상. 김이상. 그렇게 되나? 우리 맛있나 뭐 없나? 아니, 뭐 하면 맨날. 너 먼저 먹어봐. 김이상 먼저 먹어봐. 진한 물 더 드릴까요? 응? 물 더 드려. 아니야, 딱 좋다. 물 더 너무 맛있다. 됐어요? 커피 너무 맛있죠? 됐어요. 짱 해야 된다. 해피 뉴이어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여러 가지로. 노동해. 나는 오늘 바람 많이 불고 추울 줄 알았어. 오늘 참 날씨 좋네 또. 진짜 좋다. 진짜 좋아. 바람도 안 불고. 진짜 좋네. 날씨가 오늘 일기예보가 틀렸어. 밤만 오면 이렇게 날씨. 날씨 너무 좋아. 그거 카트라인 없는 거 그건가? 카트라인 없지. 마치 목화꽃이 만발한 느낌으로
피어 있습니다. 올해 들어 첫 산행이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오늘 나올 때 참 염려를 했습니다. 왜냐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 했고, 그 다음에 눈도 오고 흐른다고 그랬는데,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. 새해 들어 첫 산행을 안전 산행하게 돼서 기쁩니다. 아,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하얀 설원을 누비면서 눈을 마음껏 만끽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참 많은 인파가 나와서 이렇게 아웃도어를 즐기고 있습니다. 갈수록 산행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. 참 좋은 현상입니다. 저보고 찍으라고 이쪽에서 찍어. 피참에 저기로 가지러 갔어요. 저기 뭐냐, 토메토 가지러 갔어. 스파게티 좀 해달라 그래. 왜? 야. 그래서 here. 오케이, 자, 미안해요. 자,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. 네. 맛있게 먹읍시다. 땡큐 소 마치. 제대로 찍었어요? 스파게티 한 30분 하세요. 예예 드세요. 예. 너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알겠어? 자기 얼굴 안 너 뭐, 괜찮을래? 응. 어차피 모자 쓸거뭐 안경 쓰고 보이냐 얼굴이. 야 피자 한 쪽 가져가세요. 호석이 형님도 가지가세요. 뭐지 맛보세요. 그리고 맨날 참아 먹었으니까 또 맛보시고. 아이고 치즈 먹을까?